그놈은 다 처먹어야지. 특히 이날 많이 잡힌 참마자를 다른 양념 없이 소금 뿌려 장작벌에 굽기 시작합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쪼르륵 매달려 익어가는 참마자의 구수한 냄새에 채 익기도 전에 군침이 돕니다. 과연 그 맛은 비린내 하나 없이 고소하고도 담백했는데요. 맑은 냇물이 길러낸 고향의 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야, 요거 꿀 요거 진짜 맛있네. 한 캔에선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철렵 음식이 준비되는 것인데요. 오늘 잡아 올린 고기들은 모두 솥에 넣고 끓인 후 고기만 건져 살을 으깹니다. 이렇게 고기와 육수만 남으면 생선국수의 밑 준비가 끝이 납니다. 푹 끓인 육수에 고추장을 풀어 간을 맞추고 수제비를 뚝뚝 던져넣고 소면과 밭에서 따온 부성기를 넣으면 이것이 바로 옥천 보천천 만화의 특별한 철렵 음식 생선국수가 완성됩니다. 큰 양념을 넣지 않고 끓여낸 소박한 고향의 맛이 담겨있는 생선국수. 수산물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내륙 충북 사람들은 이렇게 민물고기를 이용한 음식으로 여름 보양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루 종일 냇가를 휘젓고 돌아와 먹는 국수 한 그릇에 금방 몸에 훈기가 돕니다. 이건 마을 주민분들과 같이 철렵을 해서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생선국수를 만드는 한 그릇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수를 먹는 순간 정말로 구수한 마을 분들의 그 인심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자연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이 국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정한 철렵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조선시대 농가 원령가에도 선조들 또한 철렵의 맛을 얼마나 즐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몸집이 단단하고 단맛이 나는 것으로 유명한 보천천 민물고기를 이용해 마을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팬에 동그랗게 돌려 만든다고 해서 도리뱅뱅이라 불리우는 이 음식은 먼저 팬에 한번 살짝 구워낸 뒤 고기가 충분히 잠길 만큼 기름을 붓고 다시 한번 튀겨냅니다. 고기를 그냥 팬에 놓은 상태에서 튀기면 고기는 이제 기름이 이렇게 돌돌 뜨잖아요. 그러면 고기 지 혼자 이제 물에 떠다니시지 그래서 뜨면 잘 안 튀겨지거든. 그러니까 초벌구이 팬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초벌구이 한 다음에 튀기는 거예요. 노릇하게 튀겨진 고기 위에 고추장 소스를 바르고 고명을 올려 담으면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충청도식 도리뱅뱅이가 완성됩니다. 시집을 와 지금까지 50년 넘게 보청천가를 지키며 여덟 남매를 낳아 기른 서금화 할머니.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평생 끓이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오천층에 거기 고기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못 심어놓고 나면 뭐 농한기잖아. 그러면 이제 모두 쉬려고 내까지 놀러 나가요. 나가가지고서 이제 뭐 고기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불태가지고서 이제 먹고. 그냥 뭐 이제 건져 먹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뭐 또 쌀 넣으면 죽이 되고 수제비도 넣어 먹고 국수를 또 넣어 먹고 막 이렇게 해 먹던 그런 저기로다가. 예전보다 냇가에서 잡히는 고기의 양은 줄었지만 백발의 어머니가 끓여내는 맛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조선시대의 가정에서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민물고기 음식을 많이 해먹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철렵의 즐거움을 맛본 저는 또다시 길을 났습니다. 저녁 어스름께가 되었어야 도착한 곳은 소사움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군인데요. 매년 여름이면 청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철렵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디 있지 싶은데. 이곳에서 저는 고향 청도를 지키는 후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